지금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의 주도를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있으므로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거기다 덧붙이죠. 개헌 논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하려면 중앙 집권화된 국가 시스템을 지방 자치분권으로 옮겨야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구조적으로 극복된다. 자치분권이 핵심이다. 그래서 자치분권 헌법을 향한 개헌을 논의하자고 저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정당 정치가 실질적으로 의회와 자기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이 스스로 의회의 주도권을 못 갖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끌려다니고. 의회의 지도자들이 왜 대통령 눈치를 봅니까? 지금 뭐 중앙정보부 동원해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탄압을 해서 누굴 때립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회가 좀 더 자기 수준의 높은 대화와 타협력을 가지고 국정의 의제를 자기가 주도를 해가야 합니다. 의회가. 그런데 이것을 주도해가지 못하고 모든 주도권은 다 정부의 관료와 대통령과 청와대한테 줘버립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문제제기만 하는 세력으로 의회가 있어버리면 의회의 주도성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가 좀 더 높은 주도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 주도력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인 정당 민주주의의 주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다른 권력 형태로 바꾸더라도 이 현상은 똑같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지사님께서는 이 자치분권형 헌법 개헌을 위해서 3년 임기 단축 그래서 다음 총선에 대통령 임기를 맞추자 이런 제안이 나온다면 우선은 개헌 특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 특위의 논의를 더욱더 촉진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반드시 자치분권 헌법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토론들을 좀 더 국민적 어떤 논의 과정에 더 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국민에 의한 헌법 개정을 좀 하자.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뭐 잘못돼가지고 이 헌법은 헌법 구절로 보면 정말로 유능하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헌법 구절들 잘 만들어 놓으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그 역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 우리의 그 운영 노하우까지 좀 포함해서 헌법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저는 촉진시킬 것이고 이 촉진된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 한다면 저는 따를 계획입니다. 임기 단축도 따를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개헌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임기 단축을 하자라고 결론이 나면 임기 단축을 하시겠다. 그 논의를 저는 존중할 겁니다. 단 이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개헌 논의가 절대로 중앙 권력의 그냥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 논의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이 개헌 논의는 저는 그런 개헌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개헌 논의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떠한 통치 시스템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시민과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좀 더 밟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개헌 논의를 촉진시켜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그리고 그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 그렇습니다. 기본권이 강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해야 된다라고 국회 개헌특위가 요구한다면 그 요청 받아들이겠다. 1년만 하라 그러면 어떡하죠? 어쨌든 그 국정의 안정성이라든지 논의의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문구 한두 개 바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책임 있게들 논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전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논의에도 대통령은 걸림돌이 안 될 것이라는 말씀 올립니다.